안녕하십니까. 아담입니다. 카라입니다. 오늘은 세퍼레이트 턴하고 그것을 이용한 핸드 저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퍼레이트 턴은 말 그대로 두 손이 분리돼서 따로따로 턴을 하는 것을 말하죠. 세퍼레이트 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겠습니다. 라이트 턴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른손이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. 6, 7, 1, 2, 3, 5 돌아가면서 동시에 남자 레프트 턴을 하죠. 5 한꺼번에 같이 넘어오고 6 넘어옵니다. 이렇게 오면은 턴이 수월하죠. 또 하나 세퍼레이트 턴을 하는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합니다. 똑같이 3, 5 넘어와서 이번에는 오른손이 먼저 나가는데 오른손을 올려서 6, 7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해 보여도 봤을 때 바운시한 모습, 손이 팍팍 올라가는 게 보이죠. 그래서 세퍼레이트 턴은 수월하고 편하게 하기 때문에 하기도 하고 또 스타일링을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. 세퍼레이트 턴을 이용한 동작 중에 하나가 핸드 저글이죠. 여러 가지 타입의 저글이 있는데 가장 베이직한 타입은 3, 5 넘어가면서 동시에 남자까지 넘어옵니다. 5 넘어오고 6가 넘어가죠. 7, 1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합니다. 핸드 저글이 잘 안 되는 경우는 늦게 시작해서 그렇습니다. 3가 넘어가고 5에서 남자까지 한꺼번에 넘어온 다음에 6가 되었을 때 이미 이 손까지 넘어가 줘야 됩니다. 그래야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7, 1이 넘어갈 수가 있죠. 또 하나는 6가 넘어올 때 조금 바쁘더라도 6가 충분히 옆까지 내려와 줘야 됩니다. 내려와 줘야지 이쪽 팔이 움직일 수가 있죠. 7 넘어가고 요 팔은 여기에 어깨에 붙여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팔이 움직이는데 걸리지가 않습니다. 넘어가서 인사이드 턴으로 연결을 합니다.